팡님께서 전 머리가 모자라서 분석을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방법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였군요. 맞아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모두들 덜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석을 하라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죠. 작품이라는 거 작품을 우리가 흔히 분석한다고들 하는데 어떤 분들에겐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막연하고요, 그죠? 누가 어떤 작품을 막 쫙 분석하는 그런 작법서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면 분석을 안 해버릇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이가 없네 내가. 무슨 매트릭스 있죠,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에 무슨 그 오퍼레이터들 있죠. 그 오퍼레이터들처럼 우리 눈에는 그냥 녹색 코드만 막 쭉쭉 보이는데 갑자기 오 저기 요원이 있군요 이런 식으로 막 뭐가 보이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뭔가가 저 사람한테 보이는 건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죠. 작법 같은 거를 많이 보는 분들은요 분석이라는 그 단어, 분석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분석이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 작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좀 분해해보고 원리를 좀 이해해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의 작가에게 좀 잘 맞는 것 뿐입니다. 이게 늘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냥 분석이고 자시고 모르겠고 그냥 묵묵히 일단 그려보는 사람 이런 게 더 맞는 타입의 예술가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아이템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서 이 분석이라는 무기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다양한 상황에서 믿음직스럽게 작동하는 무기이긴 하거든요. 뭐 분석하는 법을 모르면 이 게임 못 하냐 입구 컷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알면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해두면 상당히 다양한 독학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10년 넘는 독학의 시간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리가 된 거죠. 뭔 소리요? 자 그럼 분석이 뭐냐? 위키백과를 한번 제가 봤어요. 분석은 복잡한 내용, 많은 내용을 지닌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단순한 요소로 나누어 생각함을 뜻한다. 분석은 그 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관점에서 해야만 한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단순한 요소로 나눈다? 일정한 관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인데 저기에 다 있어. 저도 사실은 그냥 한번 찾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몇 줄 만에 설명을 끝냈네. 어이가 없네 내가. 자 일단 분석을 왜 하냐 왜 해야 되냐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동서고금의 약장수들이 말하는 순서가 이렇거든요. 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부터 시작하죠 보통. 이걸 먹으면 머리가 나고 피가 맑아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사실 이거 개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도 살 사람은 사거든요. 분석의 효과 효능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핵심 제일 중요한 건 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현 반복이 가능하다. 그래도 안 사요. 아니 다 들어봐봐. 안 살 거면 왜 왔어 여기. 어이가 없네 내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만화가는 죽기 전에 작품 하나만 하면 된다 이런 만약에 헌법이 있어 그러면 사실 이거 별로 의미 없는 효과예요. 뭐하러 반복해야 돼 한 번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채널에 여러분 중요한 그 기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채널에 중요한 어떤 급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작가가 되는 것보다 작가로 살아가는 거다 그거죠. 즉 직업으로 창작을 하려면 결국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데뷔작 다음에는 차기작을 그려야 되고요. 저 연재도 매주 반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 그리는 방법을 하나 정보를 하나 얻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왜 그러한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걸 영원히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왜 그러한가를 이해하는데 제일 큰 도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입니다. 작품 분석하는 어떤 노하우라는 것은 게임 아이템처럼 이렇게 한 번 쓰고 마는 그런 소모성 아이템 같은 게 아니고 특수기 같은 거, 그러니까 스킬트리 한번 찍어놓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다 보면 나중에 고급 레벨까지 가면 이 왜 그러한가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거를 응용하거나 파괴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줘요. 분석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시나 감상하고는 달라요. 그럼 분석은 뭐냐? 분석은 꿰뚫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헤집어보는 거. 분해해보는 거예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그냥 보는 거는 대상이 좀 큼직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석, 즉 분해를 해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매스가 필요하죠. 매스. 날카로운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볼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뭘 볼지를 점점 좁혀나가야만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즉 타겟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겟. 쉽게 말해서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분석할 수 있는 게 한 작품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제 토크의 첫 번째 중요한 문장 여기 나옵니다. 작품 분석의 최초의 요령은 뭐다? 선택지를 줄이는 겁니다. 작품 분석의 첫 번째 요령 선택지를
줄인다. 뭔 소리요? 여러분 일단 원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천재죠. 천재고 당연히 막힙니다. 원고를 하면 막히죠. 막히는 부분이 나오죠. 이게 저 같은 범죄들의 세상이에요. 범죄들의 삶에서는 원고를 하면 막혀요. 이게 분석의 첫 단계, 즉 타겟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분석의 첫 단계는 뭐다? 원고를 하다 막히는 거다.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처음 쓰는 사람은 어디에서 막힐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막힙니다. 처음부터 막히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음 써보는데? 어이가 없네 내가. 자,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막혔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웹툰스쿨 교장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기승전 원고회. 그러다가 막히면 그게 분석의 첫 타겟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위에서 우리 위키백과님이 뭐라 그랬죠? 단순한 요소로 나누기 그리고 일정한 관점이 나왔죠? 뭐 이런 즐겨보는 웹툰 사이트를 딱 열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 10개를 뽑아요. 아 물론 여기서는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뭐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나는 요일순위 상단에 위치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작품 10개 뽑으면 되고 나는 뭐 나만의 스타일로 좁지만 깊은 독자군을 형성하겠다 그럼 이제 그런 취향에 맞는 작품들 10개를 고르면 되고 그런 종류의 어떤 취향이나 작가적인 포지션 목적도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쉽게 그냥 네이버 웹툰의 요일별 탑순위 1, 2, 3위를 골라도 되겠죠. 그럼 벌써 몇 개예요? 월화수목금 토일 1, 2, 3위 37에 21. 벌써 지금 21개의 작품이 골라졌잖아요. 거의 20개. 예시 속의 주인공 우리 작가 지망생 A는 처음 스토리를 써보기 때문에 설정만 짜놓고 스토리를 처음 딱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막혔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힌 데가 타겟이다 그랬죠? 21개의 작품이 있어요. 자 21개의 작품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만 보는 거죠. 이 매스를 든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지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요 아래 1번 2번 중에 일정한 관점. 이게 관점이 돼주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본 인간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느낌이 오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분석의 많은 부분은 남들은 어떻게 했나? 이게 이거예요 사실. 이걸 퉁쳐서 보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보는 거 있죠. 안경 올리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보는 거. 이게 분석의 한 80-90%예요. 20개의 작품의 1화만 보면서 그림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주인공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색감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 요것만 보는 거죠. 한 두세 작품 정도는 1화부터 막 설정도 나오고 세계관이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는데 다른 16개가 처음 시작할 때 뭐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 그냥 일단 주인공이 등장한 다음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초보 분석가 이제 막 분석을 시작할 우리 지망생 A는 하나를 배우겠죠. 1화에서는 사건을 일단 버리는 거구나. 설명을 잘 안 하네. 두 번째로 그 16개의 작품 중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갔더니 9개의 작품이 또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그 사건이 위험한 사건이다. 나머지 7작품은 궁금한 사건이다. 그럼 이제 이 초보 분석가는 쓰는 거죠. 1화의 사건은 위험하거나 궁금하거나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이번에는 스토리를 좀 써본 사람이에요. 하도 웹툰을 많이 봐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줄줄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아. 주인공이 일단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일단 시작하자마자 어떤 위기에 빠뜨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스토리를 얼추 초반부를 좀 써봤는데 이제 콘티를 짜려고 딱 보니까 또 막히는 거죠. 아 이거 첫 컷 어떻게 그리지? 그때 이제 누가 나옵니까? 교장 선생님이 떠오르죠. 원고하다 막히면 그게 분석의 타겟이다. 어이가 없네 내가. 이번에 뭐하냐? 첫 컷만 본다. 이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1, 2, 3화를 다 봅시다. 1화 첫 컷, 2화 첫 컷, 3화 첫 컷을 봅시다. 그럼 총 이제 볼게. 20개 작품의 1, 2, 3화의 첫 컷을 보니까 총 63개의 첫 컷을 지금 막 그냥 모아서 보는 거예요. 보고 백스페이스, 보고 백스페이스. 그 중에서 50개가 넘는 첫 컷이 일단 커. 우리가 흔히 그 마스터샷이라고 부르는 컷 있죠. 그리기 싫은 컷. 전체 공간이 나오고 배경이 다 나오는 그런 큰 컷. 이 지망생은 첫 컷은 거의 배경이네 라는 데이터가 눈에 보이는 거죠. 왜 그런 건데? 라는 의문이 들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가설도 세워보고요. 책도 좀 찾아보고요. 웹툰스쿨 와가지고 교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아 이거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그 깜이 옵니다. 아 독자를 이야기에 초대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가 어딘지 대충 머릿속으로 공간을 좀 그리게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같은 느낌의 가설을 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63개의 첫 컷들 중에서 50개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리고 그 결과 대충 어떻게 했는지 감이 오면 나머지 13개의 첫 컷은 왜 다르게 했는지도 보여요. 주인공 얼굴 클로즈업 샷으로 시작한 첫 컷들이 몇 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건 거꾸로 일부러 여기가 어딘지 독자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가가 일부러 의도한 거다 이런 식인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되게 많은 분석에 대한 많은 얘기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려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되게 퉁쳐가지고 저렴한 방식으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분석의 아주 많은 부분은 뭐다?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자인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다? 일정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 즉 날카로운 좁은 어떤 뭘 볼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기승전 원고회를 하면 원고를 하다 막힌 부분이 분석의 목적이 된다. 원고를 하면서 안 막혀보면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